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어떤 사건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고된 사건이었고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기록해 놓으시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선언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평소에 제자들을 데리고 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세 번 정도 미리 자기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마가복음 8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기의 미래를 놓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예언입니까?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예언을 미리 하시지 않았다면 훨씬 예수님으로서는 부담이 적은 일이지만은 주님께서 사전에 자기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수차례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요. 만약에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은 사기극을 벌이다가 가버린 어떤 존재로밖에 우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지 아니했다면 오늘처럼 기독교가 이 세상을 바꾸어 놓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정치계가 바뀌고 경제계가 바뀌고 문화계가 바뀌고 교육계가 바뀌고 동서남북 선진국이나 미개국이나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기독교만이 참 구원의 종교라고 우리는 주장합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과 지성인들이 다원주의를 좋아합니다. 기독교만이 참 구원의 진리라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기독교를 보면 오만하다, 독선이다, 고집스럽다, 영적인 독재다, 배타적이다 하면서 갖가지 언어폭력을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60억대는 세계 인구가 믿는 종교 한 3천여 개가 되는데 그 3천여 개 종교마다 다 진리가 있고 그 나름대로 신이 있고 구원이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포용하고 상호 존중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또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다원주의를 쫓는 많은 젊은이들, 많은 지성인들의 그 생각의 흐름이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주장은 다 기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을 본 자를 우리는 구원자라고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종교가도 우리는 구원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무덤을 놓고 경배와 찬양의 대상을 삼는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바라는 구원이 뭐예요? 전 인류가 소원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 구원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입니다. 죽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그렇다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는 구원자는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나신 분이라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느니라. 마귀를 멸하셨느니라.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 하면서 매여 있는 자들을 해방시켰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죽음을 이기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파하는 기독교만이 참 진리요 참 구원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아서 우리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만은 이런 기회에 내가 과연 확실하게 부활의 신앙에 기초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다. 주일날 이렇게 정성을 모아서 원근 각처에서 교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사람도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머리로는 믿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잘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리로서는 고백을 해요. 예수 부활하셨다는 거 버젓하게 고백 잘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생각과 인격을 좌우할 만큼 능력 있는 고백이 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으면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에 숨어있는 의심을 씻어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철저하게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 부활을 처음 목격하고 증언하는 사람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보아도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째 되던 이른 아침에 무덤 앞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지금 마가복음 16장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기대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점을 주의하세요. 이 가운데서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믿은 사람이 있으면 찾아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평소에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몇 번 제자들에게 말씀했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일찍 무덤 밖에 나와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부활하실 것이 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기대감에서 무덤 앞에 서성거리는 제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기대도 하지 아니했던 사람들, 전혀 믿지도 아니했던 사람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믿으려고 하지 아니했던 사람들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록도 마찬가지,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사전에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모두가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든지 아니면은 사실이 아닌데 믿도록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욕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기록 안 하죠. 마태마가 누가 요한의 저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입을 맞추든지 더욱이 이런 식으로 기록 안 하죠. 마태복음 보면 좀 틀리고 요한복음 보면 좀 틀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성경적으로 우리가 비교 검토해 보면 서로 말이 안 맞는 데가 있잖아요. 어떻게 바보스럽게 그렇게 기록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를 납득시키려면 입을 딱 맞추어서 조금 더 모순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더욱이 여러분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여자들이 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보스러운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여자들이 말을 하면 참말도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시대입니다. 여자들의 말은 인정을 안 해요.
그런 시대에 하찮은 여자들이 예수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건 도무지 사람들에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단지 자기들이 예상 밖에 발견한 사실을 그대로 그냥 보고 듣고 느낀 대로 적어놓은 것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보면 이것이 거짓말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도 믿으려고 한 사람이 아닌데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세요.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11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듣고도 뭐 했어요? 믿지 아니했어요. 안 믿었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예루살렘으로 허겁지겁 돌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치니까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13절 끝에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무도 안 믿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열한 제자가 있는 방에 나타나셨을 때 주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책망이었어요. 뭡니까?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왜?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부활에 대해서 뭐 기독교가 하는 소리지 뭐 성경이니까 기록해 놓은 말이지 뭐 그저 뭐 교회를 다니려면 믿는다고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막연히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 그 믿음은 뿌리가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금방 날려갈 수 있는 믿음이요, 없어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찬찬히 보세요. 예수 부활을 목격하고 기록한 사람들의 기록을 정직한 마음으로 한번 대해보세요.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설득하려고 기록해놓은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안 믿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가 엄격하게 보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이 비어있었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는 사실을 놓고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훔쳐갔다, 시체를 훔쳐갔다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훔쳐갔으면 어디다 훔쳐갔다 놨는지 예수를 죽인 자들이 찾아내지 않았겠어요? 그 좁은 바닥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요. 무덤이 비어있는 것 보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요.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자들은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현장에 있었던 군인들의 입을 뇌물로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치면서 예루살렘 골목골목을 누비는 예수의 제자들과 여인들의 그 소리를 잠잠하게 못했습니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루살렘 도성에 예수의 부활을 외치며 믿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거짓말 위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며칠 됐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좀 더 양심적인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검토하고 읽어보세요.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기독교가 말하는 어떤 뭐 전설 같은 이야기도 아니고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철저하게 믿으세요. 적당히 믿지 마시고 머리로 믿지 마시고 전심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내 생명 걸고 믿으시라 그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놀라운 부활의 축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원수 마귀 죽음은 결국은 예수님의 발밑에 다 심판받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이거 믿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철저하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이 믿음의 영향이 미칩니다. 나의 사고의 모든 구석구석에 이 부활의 믿음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문제를 다루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 있는 학자 가운데서 예수 부활을 변론하는데 가장 탁월한 학자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버마스 박사라는 분입니다. 그가 한 번은 예수 부활을 부인하는 무신론자로서 유명한 앤토니 플루 박사와 함께 공개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하버마스 박사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는 학자요. 플루 박사는 절대적으로 안 믿는 사람이요. 이 두 사람을 놓고 공개 토론을 했어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수는 부활했는가? 예수는 부활했는가? 그리고는 여러 대학에서 온 다섯 명의 심사위원이 있었습니다. 교수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누구의 변론이 더 설득력이 있고 논리적이고 학구적이고 그 다음에 사실인가를 이제는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중들이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가 진짜 부활했는가 하는 것을 놓고 두 사람이 이제 변론을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하버마스 박사를 심사위원 다섯 명 중에서 네 명이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신 말을 들으니 예수 부활하셨음이 사실이라고 손을 들어주었어요. 그 가운데 참석한 모든 청중들도 하버마스 박사의 그 말을 듣고는 믿지 않던 자들까지도 예수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까지 돼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변론을 했는지요. 이 하버마스 박사는 자기 박사 논문이 예수 부활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아주 무게 있는 책을 일곱 권이나 쓴 석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예수 부활을 안 믿을 리가 없잖아요.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요, 그의 아내가 위암에 걸렸습니다.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병이 악화되어 가지고 집에서 아내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 넷을 둔 아빠로서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정말로 그것은 아마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지옥의 고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아내는 2층에 누워서 신음하고 있고 자기는 현관에 앉아서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자기가 가르치는 신학교 학생들이 여러 명이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하는데 자기들끼리 인원을 하고 전화를 하는 것인지 그저 각자 했는데 똑같은 말을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내용이 이런 전화였습니다. 예수님, 교수님, 아내가 그렇게 죽어가는 마당에 교수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습니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습니까? 하는 전화를 했습니다. 이 전화를 이 교수가 받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기는 평생 예수 부활을 가르친 사람이요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죽어가는 마당에 그 부활 신앙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깊은 고통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전화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 아내입니까? 왜 내 아내가 하필이면 이런 병에 걸려야 합니까? 하고 항의조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대답이 꼭 같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나는 내 아들을 사흘 만에 살려냈지 않냐? 나는 내 아들을 사흘 만에 살렸어. 똑같은 대답. 그런데 학생들의 그
전화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죽음에서 살리셨어. 그렇다면 내 안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실 거예요. 비록 육신은 죽을지라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 반드시 내 안에도 부활할 거야. 그리고 나도 죽어도 나도 죽을 것이고 나중에 나도 부활할 거야. 그러므로 내가 왜 낙심하고 왜 내가 왜 이렇게 깊은 고뇌에서 헤매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믿어요.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 앞에 놓고 예수의 부활 신앙이 어느 정도 나에게 힘이 되는가, 영향이 되는가, 기쁨이 되는가, 소망이 되는가 하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철저히 믿어야 한다는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부활 신앙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생명 대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더 힘있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믿는다는 것은 나의 부활신앙이 나의 삶 전부를 지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요.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부활할 수 있고 예수 부활하심으로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빈 무덤을 본 자들은 남자고 여자고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 살아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들도 나중에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들이 직접 빈 무덤을 보지 않았고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난 일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그들은 소리치며 외쳤습니다. 우리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 이 세상에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콘라드 아데나워 수상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나치에 대항하다가 감옥 생활을 했고 나중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자 독일 수상이 되어서 오늘의 독일이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를 닦은 위대한 정치가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아데나워 수상이 한 번은 젊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수상이 물었어요. 그레함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똑똑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데나워 수상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는 다른 희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는 다른 희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상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보는 안목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의 죽음, 이 세상의 고통, 이 세상의 죄악들, 이 세상의 온갖 부정들, 이 세상의 온갖 인간의 악독함을 우리는 놓고 또 이 세상의 전쟁과 기아와 고통을 놓고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이런 것을 놓고 세상을 보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수상의 자리에 앉아서 보아도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고통과 모든 거짓과 모든 음란과 모든 인간의 욕심과 죽음의 행포와 갖가지 무서운 범죄를 놓고 이 세상을 볼 때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앞으로의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까? 더 선해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까? 사람이 더 사람답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역사를 보는 다른 안목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출발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을 놓고 이 세상을 보면 죄는 반드시 정복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악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아래서 심판을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하는 수많은 죄인들이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축복의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은 하나님 앞에 간대온데 없이 심판받고 영원히 영원히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나라가 올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이 세상은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희망이에요. 주님만이 소망이에요. 나의 소망이요. 내가 낳은 자식들의 소망이요.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모든 인류의 소망.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예수 부활하심을 전하십시오. 또 한 가지, 셋째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찾은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조심히 살펴보면 참 은혜스러운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빌라도 앞에 가서 자기의 부활한 모습을 내보이느라고 시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그 당시의 실력자인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 앞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자기의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지붕 위로 올라가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소망을 잃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던 초라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셔서 왜 우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막달라의 눈물을 보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녀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슬퍼하는 여인,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여인, 그를 만나신 분이 부활의 주님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찾아오신 분은 문을 걸어 잠그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두문불출하고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제자들을 주님이 먼저 찾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찾으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 하고 마음속에 있는 가책을 이기지 못해서 번민하다가 저 갈릴리 바다로 도망가다시피 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쓰라린 기억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부활의 주님, 찾아가신 분들을 가만히 보면 그분이 어떤 사람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 대부분 세상을 사는 조건들은 여러 가지였지만은 인간의 실존 밑바닥을 보면은 다 대동소이해요. 우리 모두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눈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좌절을 맛본 사람입니다. 자주자주 인생의 무서운 시련 앞에서 고통하는 자들입니다. 내 힘으로 일어설 힘이 없어 주저앉아 있는 때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실패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는 믿었던 것이 다 날아가 버린 허물을 느끼는 때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럴 때 부활의 주님은 찾으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찾아오십니다. 실패할 때 찾아오십니다.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 주님은 와서 계십니다. 이분이 부활의 주님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한다는 것이 쉬웠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몸으로 찾아오셨으니까요. 그리고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요, 옆구리는 창자국이 있고요,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잡수시고요, 귀에 들리는 말로 서로 주고받고 대화도 할 수 있고요. 이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주님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몸을 갖고 있었고 창자국과 못자국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이전까지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창자국을 갖고 계신다고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혈과 육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더 존귀하고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나를 찾아와서 손바닥을 내밀고 내니까 보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으로 계십니다. 나는 주 안에 있고 주는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서나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한 시간도 나누어 따로 떨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살아서 오늘도 이 우주를 충만케 채우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습니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조금 더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켄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름다운 기도문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모든 것이 너무나 뿌옇게 보일 때, 당신조차도 뿌옇게 보일 때,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가 이상하고 낯설게 들릴 때, 제가 눈물을 씻고 당신이 제 곁에 서 계신다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왜 우는지를 알고 싶어 하시고 제 상처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어 하시고 제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거기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코 저를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고 제 삶에 가장 어둡고 추울 때도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제 삶에 가장 어둡고 추운 때도 저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151장, 우리가 부활주일마다 자주 애창하는 찬송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고 싶으면 저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면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다시 한번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면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